one half 여덟 걸음으로 one half circular path 시작.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원이 더 커져야지. 여덟. 다시 가. 시작. 둘, left side, left. 그렇지. 원이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가니?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 원이 네 뒤에 있잖아. 센터가 있으면은 네가 어? 여기로 카운터 클라워이즈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 더 크게 돌았었어야지. 다시 가. 원 더 크게 돌았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네가 내 스카프를 잡아봐. 시작. 시작. 네? 어, 그렇게 발을 그렇게 디디면 안 되지. 원이 behind you. 그런데 behind에 you are on the periphery of the circle. 근데 이렇게 걸으면은 periphery에서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의 주변을 가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시작. And one, two, three, four. four 할 때 딱 끝나야 돼.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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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오른발 디디고 서 있어. 자. five, six, seven, eight. 좀 더. 근데 너는 그 제자리를 되게 좋아해. eight. 왼쪽 다리 들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어? 정말? 알아들었어? 확실히?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이건 나 한 골백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 센터가 어딘지. 너는 원 주변을 봐. 그래서 그 스텝 수에 따라서 아, 원 사이즈가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계산을 딱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원이 찌글찌글찌글 해갖고 나중에는 시험 볼 때 턴 사인이 어디로 갔는지를 헷갈리게 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와, 되게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거를 더 하고 이제 또 다른 걸 할 거야. 스파이럴. 왜 얘들 한국말 딩딩딩 강강수월래 이렇게 뭐였지? 강강수월래 하고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제 도로공이 나중에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클리어하게 해야 돼. 알았니? 그리고 오늘 나눠준 거 저기 몸으로 해갖고 오고 얘들아 오늘 나눠준 거에 플로우 플랜이 있거든? 플로우 플랜. 어떻게 원을 그리는지 플로우 플랜을 그려서 갖고 와. 알았니? 어, 오케이, 해봐놔야지. 아이고, 힘들다. 어? 질문, 없지? 사이드가 더 어렵다. 사이드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친구들도 복습 꼭 해갖고 오라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헤이.